사건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자, 고성능 반도체가 부각되면서 후공정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사이클뿐만 아니라 특히 AI가 끌고 가는 성장에 대한 모멘텀들이 오히려 전공정보다는 후공정 쪽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더 높아진다라는 쪽에 대해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파운드리를 확대하면서 그에 따른 나머지 어떤 후공정 쪽은 좀 더 강화시키고 육성을 시켜서 이에 따른 변화를 앞으로 끌어낼 것이 아니냐라고 하게 되면 후공정과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변화들이 조금 더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또 중요한 AI의 반도체가 성장하다 보니까 거기다 또 DDR5가 출하량이 확대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둘 다 모두 가장 강조가 돼야 될 게 패키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서 패키징이 부각되면서 나오는 변화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후공정주가 여전히 대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최근 들어서 한 지난 주말까지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차익 매물 나오는 것은 당연하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될 만한 종목들 체크를 해가는 게 중요하겠다고 보여지는데 그중에 한 종목 시장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 종목 쪽에서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전공정 쪽에 들어가는 노광 공정 장비로 유명한 회사인데 그쪽에서 웨이퍼에 대해서 오버레이에 대한 계측을 하고 검사를 하는 쪽에 주력하면서 이 부분을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쪽에서 어떤 부각을 좀 받았던 회사인데 특히 오버레이가 수직적인 웨이퍼의 수직에 대한 정렬하는 모습을 정렬도를 좀 제어한다라는 것 쪽에서 부각을 많이 받는데 특히 글로벌 오버레이 시장은 한 2025년까지 연평균 15% 성장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앞으로에 대한 꾸준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패키지 쪽에서도 들어가는 오버레이에 대해서 이 검사 장비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특히 패키지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수평 수직 정렬도를 계속 제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현상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초정밀 계측 장비 쪽에서 증착 공정에 들어가는 방막 두께를 측정 가능한 쪽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에 대한 변화도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는 아직 그렇게 크게 부각받은 게 없이 아직 뭐 실적에 대한 부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정체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패키지 관련된 쪽에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을 시도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 부근이 위치하고 있는 22,000원대 손절가는 16,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후공정주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22,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반정민 소장님. 자, 여름이 지금 상당히 좀 올여름 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주, 이 폭염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폭염이 시작될 주가 이번 주부터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번 주에 질병관리청에서 지난 주말에 금요일까지 낮 기온 최고 기온 온도가 30도 이상을 좀 기록을 예측을 했었던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상 그 주말에 수도권 쪽에서 폭염주의보가 좀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무더위가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남반구와 북반구에 따른 그 기온이나 온도차가 굉장히 좀 심했던 점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역시 엘니뇨 현상들을 좀 크게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폭염 관련된 종목들이 다소 좀 아쉬웠던 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이제 파세코 등의 이제 큰 상승 파세코 등 그 관련된 기업들이 큰 상승폭을 좀 보여주지 못했지만 전거래의 흐름부터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는 폭염 관련된 테마로서 좀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결국은 단기 상승에 관련된 그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추가적으로 이 폭염적인 이슈가 끝난 하면 그 다음에는 장마 테마도 같이 좀 부각을 봐야 되지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기업은 그 태경 케미컬이라는 기업이고요. 이 태경 케미컬은 그 액체 탄산 및 고체 탄산가스 등을 좀 영위하고 있는 제조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드라이아이스와 관련된 기업으로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올해 폭염이 예측되는 시점을 봤을 때도 지금부터 좀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 폭염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택배와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드라이 아이스에 대한 매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태경 케미칼이 폭염주로서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그 매년 5월 그리고 재작년 때 6월, 5월 사이에 테마적으로 굉장히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노려서 지금은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는 오늘 4% 이상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로 좀 진입을 하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오후장까지 좀 지켜보시고 난 다음에 진입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6,000원으로 지정을 했지만은 사실상 그 매수했던 구간에서 5에서 10% 사이를 좀 매도 구간으로 좀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3,500원 이하로 내려왔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좀 조정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폭염주 중에서 태경 케미컬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한 4% 정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오후로 잡아보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